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한 갯벌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무한 황토 갯벌 랜드입니다. 자, 여기는 갯벌 속에 생물이 되어 보는 곳이에요. 내가 갯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갯벌 속에서 자, 선생님들 저 얼굴 내밀고 있는 선생님, 농계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거를 다 만져볼 수 있고 이런 체험이 느낌으로 눈으로 보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갯벌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네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네, 이해가 가네요.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해온 바다와 갯벌. 하지만 그 우수성과 희소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랍니다. 무한 땅은 황토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빗물에 의해서 황토물이 갯벌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갯벌에 스며든 이 황토물이 갯벌의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다양한 유기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먹이 사슬도 됩니다. 그래서 황토 갯벌이 더 유명합니다. 뻘의 70%가 황토로 덮인 황토뻘. 때문인지 이곳에는 청정해역임을 알게 하는 갯벌 지표종이 지천해 보입니다. 뻘 색깔하고 흰발럭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날이 따뜻하면 얘네들이 엄청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만해. 조금 작네요. 네, 이거는 엄청 작아요. 근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분류된 흰발농개. 보호종인 이 녀석의 출현은 그 자체가 청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무한갯벌은 해안선이 아주 자연성을 잘 띠고 자연적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그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갯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호 갯벌로 1호 그 갯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 도립공원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무한 갯벌. 이곳에서 체험객들은 잠시 도시의 매연에서 벗어나 신선한 갯바람과 꿈틀대는 자연을 선물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밟아보는 거였어? 밟아보는 거야, 괜찮아? 그냥 이렇게 밟아봐. 밟으니까 어때요? 뭔가 부드러운데 물고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폭신폭신한 진흙을 밟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약해 꼬마. 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갯벌. 그리고 우리 갯벌의 중심에 있는 무한 갯벌은 교실에선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생태 교육의 장이자 울타리 없는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때문에 도시민에게는 바다와 갯벌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이벤트가 되죠.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태도 하고 물고기도 만져보고 갯벌도 만져보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뛰어다니고 짱뚱어도 보고 개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봤거든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갯벌. 갯벌랜드에서 이어지는 갯길에서 그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이 갯길을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 습지 보호죠. 1호로 지정된 한도망 갯벌, 숨쉬는 갯벌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갯사람들이 수없이 걸어왔을 이 길에는 오랜 문화와 이야기가 묻어 있습니다. 갯벌의 자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 다양성도 높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한 갯벌이 충족시켰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무한 갯벌의 그 해안선은 굉장히 그 자연성을 띠고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훼손되지 않은 갯벌. 이 갯길에선 무사람들을 갯가로 이끄는 건강하고 맛좋은 해산물을 키워낸 살아있는 갯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펼쳐진 갯벌이 바로 탄도만 갯벌이래요. 그 유명한 탄도 감태가 이 갯벌에서 나오고요. 부안의 낙지, 유명한 낙지가 이 탄도 갯벌에서 낙지가 나오고. 찬바람이 드세지면 갯벌을 푸른빛으로 뒤덮는 감태부터 누운소도 일으킨다는 낙지까지. 이렇게 부지런히도 갯것을 키워내는 탄도만 갯벌을 걷다 보면 존재한 오랜 시간만큼 켜켜이 쌓인 흥미로운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답니다. 나라의 위기를 미리 알려주곤 했다는 물안바위가 그 주인공이죠. 나라에 큰 병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바위를 넘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한일 합방 때도 그랬고 유기가 터졌을 때도 물이 뭐 넘쳤다고 두 번이나 넘쳤다고 그럽니다. 무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무안에 산 최이순 해설사가 꼽은 가장 애정하는 장소기도 하죠. 그 시각 무안 현경면은 들뜬 아이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한데요. 네, 이 마차는 갯벌로 가서 갯벌 체험을 하는 그런 마차입니다. 갯벌에 가면은 농개, 고동, 온갖 바다에 사는 생물을 접할 수 있고요. 직접 잡아볼 수도 있는 그런 마차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 신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상기된 얼굴로 향하는 곳은 도심의 놀이공원이 아닌 갯벌입니다. 네. 약 30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갯벌. 사람들은 매주 그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기 위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 바다로 향한 아이들. 갯벌을 누비는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갯벌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머드백이 되는 게 좋아요.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꽃게를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거기다. 저는 잡지 마. 자연도 보면서 트랙터도 타고 신기한 경험도 한 거. 그게 좋았어요? 네.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갯벌은 빌딩 숲에서 학원가를 돌던 아이들에게 단순한 체험에서 그치지 않는 가슴 뛰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아이들과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자연도 같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노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기분 좋았어요. 하루에 두 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신비의 땅이자 사람과 더불어 수많은 생명이 나고 자라는 생명의 땅 갯벌. 바닷물이 빠져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처럼 신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곳. 오랜 시간 사람과 바다가 읽어낸 생태의 보고. 무안의 갯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